특별히 우리 조용한 올림코리아 전 대표께서 지금 부산 북강서에서 지금 문성근 그 100만 밀란 핵책자를 그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 진영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자유선진당 부산에서 아 정말 외롭게 싸우는데 그쪽 지역은 우리 조용한 후보가 참 그 아주 어렵고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나온 그 후보가 제가 오늘 정당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만 과연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체제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조 후보가 확고하게 부각을 시켜서 거기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시게 신념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럴수록 신념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그 참 상황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상황의 심각성을 힘을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주시기를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쁜 시간 중에 너무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같이 투쟁해온 보수 애국 진영의 많은 동지들이 지금 기대를 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솔직히 말해서 과연 선진당 참 당적으로 저렇게 싸운다니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어차피 이 역사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고 그 결실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결심, 노력, 활동 이것을 주민들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가 잘 나타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참 그 KBS TV 대담에 나와서 무슨 프로지요? 그 4개 당이 초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 네. 그다음에 자유선진당, 네.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인가요? 네, 통합진보당. 네, 총선 전략과 네. 어떤 정강 정책 또 향후의 선거 전략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11시 KBS 11시 KBS. 저녁 11시 오늘 저녁 11시 정도 11시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